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인공이 전투시 스킬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특수 기술을 사용했을 때 기술이 랜덤하게 나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툴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셔서 최대수 변경을 누르셔서 하나 늘려줍니다. 기술을 하나 추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기술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별을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하는 이유는 RPG 2003의 특수 기술 종류 중에 랜덤하게 기술을 쓸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스위치를 일단은 원하는 스위치를 랜덤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랜덤 기술을 쓴다면 1번 스위치를 키는 거죠. 그리고 필드에서 사용 못하고 전투시에만 사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 그룹 탭으로 이동합니다. 적 그룹 탭으로 이동해서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적당한 초원 1이라는 적 그룹의 시작 조건을 설정해 줍니다. 시작 조건은 조금 전에 만든 스위치가 있죠. 랜덤 기술이 ON이 된다면, ON이 되면 발동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벤트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방금 ON한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조작해서 스위치를 오프한다. 뭐 이미 기술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바로 스위치를 작동 꺼버려도 아래 있는 이벤트들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 계속 ON이 되어 있으면 계속 이 기술이 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빨리 스위치를 꺼줘야 되겠죠. 꺼준 다음에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난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변수 조작해서 조작하는 변수는 1번. 기술 난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대입, 그리고 난수 범위는 1에서 2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겠죠. 1 아니면 2. 1에서 2까지로 설정하기. 이렇게 하면, 1번 변수의 난수 대입을 하는데, 1에서 2 사이에 있는 숫자 중 아무거나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조건 분기를 사용하셔야 되죠. 만약에 변수 1번 변수가 정수 1이라면, 난수에서 발생한 수가 1일 때이 아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이벤트 실행 내용은 뭐 애니메이션, 전투 애니메이션을 표시해야 되겠죠. 기술이 나가는 거니까 전투 애니메이션의 표시 누르셔서 적당한 이벤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겟은 이 이벤트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전체 공격일 경우에는. 그리고 개인 공격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전체 공격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공격. 그리고 전투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대기. 자, 이렇게 되면 기술이 발동되면 난수를 발생시키고, 난수가 1이라면 지옥의 불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저 캐릭터의 저 캐릭터의 HP의 증감이나 감소가 되어야겠죠. 뭐 이렇게 감소를 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뭐 얼마를 감소시킨다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 죽어버리도록, 적 캐릭터 상태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피를 짧게 하고 싶으신 분은 HP 증감 누르셔서 뭐 HP를 줄인다 하고 뭐 얼마 정도 해서 죽어야 되니까 몬스터가 사라질 전투 불능도 허가한다 해서
이렇게 HP를 줄이시면, 예, HP가 짧고 HP가 다 되는 몬스터는 죽게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지금 슬라임 1번 슬라임만 적용했는데, 나머지 슬라임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적용해 줘야 되겠죠. 저는 지금 1번만 적용했는데, 하나만 적용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나머지는 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뭐 이것만 바꿔주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은 뭐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난수를 발생했는데, 두 번째 난수, 그러니까 난수가 2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 소리를 하셔서 조건 분기 그리고 난수, 예, 변수 1번이 정수 2가 되었을 경우에 뭐 실행되는 이벤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 처음에는 전투 애니메이션의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는 불이었으니까 이번에 얼음으로, 예, 결빙이라는 스킬 애니메이션을, 전투 애니메이션을 표시한 다음에 어떻게 저 캐릭터의 HP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들은 생략해도 관계없을 거라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 내용은 전부 반복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 캐릭터 HP 증감이라고 되는데, 뭐 1번 캐릭터 HP 줄이는 거, 2번 캐릭터 HP 줄이는 거, 3번, 4번, 5번 하나씩 추가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제가 설명 안 해줘도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